13만 4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퓨처입니다. 이퓨처는 동사는 2000년 1월 21일 인터넷 교육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4월 27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인터넷 교육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며 특히 ELT 관련 영어 콘텐츠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LT 시장은 영미계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된 동사의 콘텐츠가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월 인터넷 교육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콘텐츠 개발 및 도서 출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ELT 관련 영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2003년 파닉 교수법에 의거한 자체 콘텐츠 개발에 성공.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콘텐츠 개발과 교재를 출판하고 있음. 대시 지속적인 해외 박람회와 영어학회 참가를 통해 세계적인 영어 교육 추세 및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 개발 및 판매에 활용하고 있음. 재무 대시 초등학생용 영어 교재 코스북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파닉스 교재, 영어 문법 교재, 읽기 교재 등의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에도 지급 수수료, 무형 자산 상각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영어 교육 확대로 영어 학습 콘텐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AI 영어 선생님 도입, 리딩 교재 시리즈 출간,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이퓨처의 시가총액은 2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퓨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00위입니다. 이퓨처의 상장 주식수는 476만 9200신주입니다. 이퓨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퓨처의 퍼은 12.2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6배, 50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10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5억 원, 17억 원입니다. 이퓨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79%이고 유보율은 814.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34-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2-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퓨처의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4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퓨처의 종가는 5,830원이며 주가가 이퓨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퓨처의 종가는 5,830원이며 주가가 이퓨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이퓨처는 거래량 16,400일 흔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887주, 하나증권에서 4,936주, NH투자증권에서 88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58주, 한국증권에서 75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14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130주, 유진증권에서 1,234주, NH투자증권에서 791주, 하이증권에서 3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2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퓨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